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여기는요, 화성에 있는 힐 다육에 왔습니다. 힐 다육에 지금 창 아이들 세트 소개하러 왔는데요. 날씨가 이제 너무너무 좋고 따뜻하고 이제 덥습니다. 하우스 안은 너무 덥고요. 여기는 이곳에 이렇게 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키우시고 또 번식을 시켜서 이만큼 해놓은 건데요. 오늘은 이제 특가 세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큰 특대품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 하나다. 근데 이그 지금 준비해 놓은 게 5종인데요. 요거 하나 가격에 요거 4개를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격만 해도 사장님 말씀이 한 15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인데,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덤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대박가입니다. 대박. 오늘 이런 기회 놓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아본 결과 요런 가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이 다이를 정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대요. 사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싸게 여러분들께 그냥 이익 없이 원가보다 더 싸게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12개 정도 있나요? 16개 정도 있구나. 16개 세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는 세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나 7번까지는 이렇게 대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대박가입니다. 98,000원입니다.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요게 지금 군생이에요. 요거만 해도 15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가격인데요. 대단합니다. 원종 프랭크, 군생이에요. 원종 프랭크. 군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철화가 아니에요. 군생이에요. 지금 얼굴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끝에서 끝에 재면은 10, 20, 20, 한 2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큰 특대품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크리스마스가 색깔을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한 10cm 정도 나오는데요. 요런 건다 4개는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이에요. 그래서 요거 크리스마스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노스 노란 창. 에노스 노란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입니다. 이것도 센치를 재보면 9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자구가 옆에도 나오고 있네요. 원종 배션이 들어갑니다. 원종 배션. 키워놓으면 색감 너무 예쁘죠? 요것도 9cm 정도 나오고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이렇게 키가 좀 큽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크고요. 10cm 좀 넘게 이렇게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큰 특대품 하나에 이렇게 4종이 덤으로 가니까 대박가입니다. 대박가. 그다음 2번도 큰 아이가 하나 갑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대품이에요. 카사블랑카. 인터넷 조회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가 얼마나 하는지. 1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창들인데요. 사장님께서 오늘 진짜 특별 세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이 지름이 23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대품입니다. 여기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구도. 여기 들어가고요. 이게 2번이고요. 호주 마리아 들어갑니다. 호주 마리아 10cm 정도 되는 애 들어가고요. 골드 마리아 쌍두아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뭐 이것도 10cm.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도 들어갑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건 15cm가 나오고요. 에너스 노란 창. 여기는 군생으로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에서 끝까지 12cm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뭐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죠? 요거는 2번입니다. 2번은 요런 아이로 가고요. 네,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큰 창이 하나 들어갑니다. 특대품입니다. 대품 나폴레옹. 나폴레옹인데 약간 삘이, 스포클론 삘이 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죠? 25cm 정도 나와요. 25cm. 대품 나폴레옹이라는 창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특대품이에요. 요거 하나만 1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3방 금. 산발적으로 금이 생긴다고 창금이 하나 들어갑니다. 13cm. 그 다음에 호주마리아도 한 12cm 정도의 창들입니다. 창 들어가고요. 와, 여기 피가르도 여기 포함이 되네요. 피가르 물들어지면 굉장히 이쁘죠? 한 10cm 정도 되고요. 다크 파멜라죠? 다크 파멜라.
다크 파멜라라는 창입니다. 이것도 보면 11cm 정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어우 3번 이거 하나 가격에 4개를 더 물어드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금액입니다. 여기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와 블랙마리아가 특대품이 하나 들어가요. 아까 블랙마리아 저쪽에 하나 있었죠. 요거는 20cm가 넘는 창이고 특대품입니다. 블랙마리아입니다.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블랙마리아. 유럽 에보니 변이 금 여기 있습니다. 유럽 에보니 변이 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11cm 정도 나오고요. 요 정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변이가 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멜라 변이 금. 이 아이도 금이 있어요. 13cm 금줄이 여기 가운데 보입니다. 금줄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고요. 파멜라 변이 금. 그 다음에 블랙 다이아 들어갑니다. 블랙 다이아 들어갑니다. 6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아이. 그 다음에 화이트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도 물 들어주면 이쁘죠?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주죠? 14cm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4번입니다. 4번은 요런 구성입니다. 요런 구성. 요런 구성으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특대품이 갑니다. 특대품 사이즈 재볼까요? 한 2cm 나와요. 환엽이죠. 황진이 오페라 굉장히 고가입니다. 요거 하나만 10얼마예요. 1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격이 나머지 덤이에요. 여기 보시면 칼멘 레드 사이즈 좋은 아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중품인데요. 15cm 그리고 골드마리아 군생 철화이죠.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있는 아이인데 이것도 뭐 10cm가 넘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 배션 여기도 들어갑니다. 원종 배션 이거는 19cm 정도 9cm 정도 나오고요. 이브라는 아이가 쌍두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거의 10cm 정도 되고요. 이거는 5번입니다. 5번 5번도 황진이 오페라 이런 구성으로 5번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대품 카멜리아가 갑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대품 카멜레아 특대품이에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입장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고 건강한 아이 환엽창입니다. 이것도 거의 20cm가 돼요. 와 환엽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피델리오 피델리오 창도 중품으로 갑니다. 여기 밑에 이게 여기가 있습니다. 피델리오 아우 이쁘다. 이거 이쁘네요. 이것도 15cm나 됩니다. 15cm 핑크 버건디도 이렇게 9cm 정도 되는데 여기 자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엘리자베스 아 피멍 들었는데 너무 예쁘네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이것도 13cm 정도 돼 보이고요. 와 피멍 자구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 이 아이도 중품 13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뭐 8cm 정도 높이가 돼 보이고요.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6번으로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이런 구성. 그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7번 대품 환엽 몬테레이라는 특대품 창이 하나 갑니다. 이 아이가 10만 원이 넘어요. 볼게요. 사이즈는 19cm, 20cm 정도 돼 보이고요. 모양은 입장 모양 이렇게 둥근 환엽스럽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고가라고 하세요. 사장님께서 이 특대품 다 10만원이 넘는 아이인데 지금 요런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창금 무지가 들어가요. 이거는 7번입니다 11cm 2cm 정도 나오고요. 몰트비금 여기도 금이 들어갑니다. 창금이 두 개나 들어가네요. 8cm 그 다음에 마왕 와 마왕이 들어가네요. 마왕도 한 9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다이아 블랙다이아 키워놓으면 이쁘죠. 이 아이도 8cm 정도 나옵니다. 입장 끝에서 끝까지 재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7번입니다 7번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입니다. 특대품 들어있는 창 98,000원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이 창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5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8번만 6개가 더 들어갑니다. 8번은 좀 품종이 좀 약간 아주 싼 가격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장님께서 8번에 6개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8번 볼까요? 큰 아이는 뭐가 들어가냐면 1세대 원종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세대 원종 마리아 보이시죠? 꽤 큽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 사이즈 재볼게요. 이것도 24cm 정도 나옵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블랙마리아. 블랙마리아 사이즈 볼게요. 11cm 요런 아이. 너무 흔들리네요 오늘. 블랙마리아 들어가고요. 티탄 금. 티탄 금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아우 입장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도 15cm가 돼요. 와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가 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곰, 환엽 곰마리아. 곰마리아 덤으로 준답니다. 이것도 11cm나 되는데 와 대박가예요. 요거 하나 가격에 이게 덤이 몇 개예요? 세상에. 비바레. 비바레. 비바채. 비바채라는 창 아이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 물들어주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여기 10cm가 넘죠? 원종 배션 금이 들어갑니다. 원종 배션 금. 이 아이도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아이가 총 가격 98,000원. 요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6종을 드리니까 대단한 가격입니다. 이거는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14번까지 85,000원입니다. 6종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85,000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지젤 들어갑니다. 지젤 보면은 12cm 정도 나오고요. 미국 수입 곰마리아. 여기 좀 작습니다. 곰마리아 좀 가격이 있습니다. 9cm 들어가고요. 원종 배션 쌍두아이. 쌍두아이가 이렇게 12cm 정도 두 개. 먼디도 쌍두가 들어갑니다. 요런 아이로 먼디도 물들어주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거든요. 원종 배션도 마찬가지. 원종이잖아요. 원종에 붙으면은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나는 그런 아이고 곰마리아도 크게 키우면 가격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칼멘 레드. 칼멘 레드가 들어가는데 여의도 사이즈 보면 13cm 정도 되고요.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도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9번입니다. 9번. 9번부터 14번까지는 85,000원이에요. 요거는 10번입니다. 10번은 에보니 100금이 들어갑니다. 어우, 창금 너무 멋있습니다. 금 좋아하시는 분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봤죠? 11cm 정도 되고요. 원종 배션 쌍두아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두 개 같이 재배면 12cm 정도 나오고요. 창금 무지. 여기도 금이 있네요. 금 무지는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요거는 12cm. 환엽 문스톤. 문스톤인데 입장이 환엽입니다. 둥그스럽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스톤인데 환엽이죠? 요 아이도 10cm 넘어요. 여기 보면 12cm 나오고요. 립스틱. 립스틱이 들어갑니다. 코데로이 립스틱입니다. 이거는 10cm. 스키나. 스키나다 금줄이 보입니다. 스키나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 11c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10번입니다. 10번 6종 85,000원. 11번 볼까요? 피멍 찬이 변이금이 들어갑니다. 창 변이금. 여기도 금이에요. 금이 들어갔는데 사이즈 14cm 나오고요. 와 엘리자베스 너무 예쁩니다. 여기 피멍 들었습니다. 여기도 10cm 정도 요정도 요정도 되고요. 변이금도 사이즈 좋고요. 이거는 철학 하나 들어가요. 불칸 철학. 불칸 철화인데 너무 예쁩니다. 와, 손톱이 13cm. 불칸 철화 13cm. 블랙 다이아. 와 색감 환상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블랙 다이아 이런 아이로 들어가고요. 9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곰마리아. 미국에서 들어온 곰마리아 수입입니다. 미국 수입. 이것도 10cm 정도 되는데 곰마리아 키워놓으면 가격 나가거든요. 여러분 잘 데리고 가셔서 잘 키워보세요. 몬타냐. 몬타냐도 가격 좀 있습니다. 키워놓으면 이거는 15cm 정도 나옵니다. 와 이쁩니다. 이렇게 검은 빨간 검붉은 손톱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주는 몬타냐까지 해서 이거는 11번이고요. 12번 갑니다. 12번 제프리. 아 제풀이 들어가네요. 쌍두아이로 요런 아이 좀 새엽이에요. 입장이 좀 가늘고 길습니다. 14cm 두 개 됐습니다. 이건 중품입니다. 중품 비스트 자이언트 들어갑니다. 이거 사이즈 재볼게요. 18cm 정도 되고요. 여기 자구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cm. 와 이쁩니다. 빨갛게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리아 들어갑니다. 미국 마리아 사이즈 한 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창금 무지. 여기도 창금이 들어갑니다. 여기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무지 금입니다. 12cm. 여기는 또 창금 군생이. 와 금이 몇 개나 돼 있어. 삼두 군생입니다. 금. 여기 지름 전체 재면 13cm 되는데요. 와 금줄 보이시나요? 여기 금. 금이 막 퍼져 있습니다. 창금. 창금이 들어갑니다. 골드마리아 군생. 쌩얼도 있고 철화인데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이 철화 풀리면 얼굴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아이도
약간 노란빛으로 물이 들면서 끝에 검붉은 손톱으로 물이 올라오는 아이 같습니다. 골드마리아 군생 오고요. 이거 12번, 13번 갈게요. 랑콤, 랑콤 가격 좀 있어요. 여기 10cm 정도 되고요. 피가르도 물듬 되게 예쁘죠. 13cm 이 정도 아이 피가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킨토스라는 창입니다. 이 아이는 발 굵게 물이 들어주나 봐요. 12cm 정도 됩니다. 자킨토스, 그 다음에 킹스웨이는 좀 사이즈가 지름 작지만 길고 환엽이 두껍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디 있나? 여기 있죠? 한 높이가 한 6cm 정도 돼 보여요. 와, 이쁩니다. 이 아이 킹스웨이. 그 다음에 몰트비금. 여기도 금이 하나 들어갑니다. 금, 여기 11cm 정도 되고, 여기 금줄 보이죠? 여기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레드 와인도 물 들어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건 8cm 정도 나오는데요. 와, 정말 너무 좋은 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8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13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8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4번 레드 와인 들어갑니다. 레드 와인. 이렇게 해서 12cm, 13cm, 뭐, 그 정도 나옵니다. 펄감 너무 멋진데요. 미국 마리아, 곰마리아. 미국 수입의 곰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9cm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나폴레옹, 아까 대품 보셨죠? 얼마나 비싼지 크게 키우면. 요거는 한 중사이즈인데요. 15cm 되고요. 환엽입니다. 이렇게. 환엽이에요. 그리고 골드 마리아 군생이 들어갑니다. 사두 군생입니다. 사두. 요렇게 사이즈는 요 정도. 사두 모아서 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제 소형입니다. 로제 키워놓으면 또 로제도 굉장히 이쁘죠? 7cm. 로제 소형이 들어가서 이게 14번 구성으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14번. 그리고 15번은 가격이 또 10,000원 다운됐습니다. 15번은 75,000원. 화이트 원종 에보니가 들어가고요. 와, 75,000원. 10cm 되고 높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몰트비큼 창금이 들어가네요. 환엽이죠?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한 8cm 정도 나오네요. 와, 몰트비큼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황진이 오페라가 여기는 들어갑니다. 아직 물듬이 들 올라와서 근데 물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요. 황진이 오페라. 10cm 정도 지름 나옵니다. 아우, 손톱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마왕. 마왕이 들어가요. 마왕이 10cm 정도 되는 마왕. 마왕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75,000원이에요. 6종에. 홍비 들어갑니다. 홍비 볼까요? 센치는 한 8cm 정도 되고요.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스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머스탱은 작습니다. 6cm. 6cm 정도 되고요. 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번에 75,000원. 그 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로 75,000원인데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 보면, 리디아 쌍두아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체적 지름을 재보면 15cm가 넘고요. 그 다음에 호아이라고 제가 모르는 창이네요. 처음 들어본 아이인데, 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11cm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10cm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티탄 금, 창금 들어가는데요. 창금 들어가는데 이것도 1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킹스웨이도 소형 창입니다. 이것도 한 8cm 정도 돼 보이고요. 와, 앙코르 환엽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앙코르. 요거는 몇 센치일까요? 7cm 정도 돼서, 요렇게. 16번은 요런 구성으로 해서 75,000원입니다. 요렇게. 16번 75,000원. 15번 75,000원. 그리고 8번부터 14번까지는 85,000원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번호당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번호 나가면은 그 번호는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신 세트가 있다면 빨리 찜하시고 결정하셔야지 내 것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선택을 해주셔서 다육생활 행복하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저 그냥 거저예요. 이 하나 가격에 네 개를 더 덤으로 드리는 창 세트 98,000원. 대박 갑니다. 대박. 대박 가요. 사이즈 이렇게 좋고 고급 명품 창으로 해서 큰 특대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힐다육, 화성에 있는 힐다육에 와서요. 여러분들께 창 세트, 특가로 마련된 세트를 구성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문하셔서 찾아가셔도 되고요. 택배 배송도 되니까 사장님께 문자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 좋은 구성으로 또 힐다에게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